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년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기말 대비를 하면서 나오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1 활용 문제하고 중2 활용 문제의 차이가 있다면 중1 활용 문제는 미지수 X 하나로만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중2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X하고 Y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A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걸리는 시간을 Y라고 놓는데 중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Y 놓는 거를 생략하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2 문제로 받았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1이나 중2나 이거는 학년하고 상관없이 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70점 이상으로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순영 쌤, 제가 뭐 그리려고 하는지 아나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속시.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거 그리면 6학년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전부 다 과학 시간에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는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유형이 저는 제가 봤을 때 거리 속력 시간 유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식을 모두 몇 가지 쓸 수 있을까요? 영수쌤. 세 가지 쓸 수 있나요? 자, 먼저 제가 여기에서 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거리를 적으려면 저는 아이들한테 거리를 하면 이렇게 가리라고 해요.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나란히 나와 있죠. 나란히. 그래서 여기를 곱하기 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속력을 가려봐요. 그러면 가려보면 당장 어떻게 돼요? 시간 내려가 있고 거리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초등학교 애들은 여기다가 이게 나누기이라는 거 배우는데 우리 얘가 시간분의 거리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시간을 한번 가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속력분의 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속력분의 거리가 될 텐데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이거죠.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써야 될 식이 어떤 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쓰는 유형, 요거를 쓰는 유형, 요거를 쓰는 유형을 일일이 다 체크해줘야 되는 게 조금 아이들한테는 어렵고요. 자, 근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다행인 거가 정하쌤, 문제를 보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문제 혹시 읽어보셨나요? 시간. 시간? 왜냐하면 똑같은 거리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성채쌤 오늘도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가는데 네, 지금 저기 A에서 B로 가는 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집에 가실 건데 시속 50km로 갈 때랑 시속 40km로 갈 때랑 언제 더 빨리 집에 가요? 시속 50km로 갈 때랑? 예, 그러면 시속 50km로 갈 때 빨리 간다고 했는데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아까 이 시간이었나요? 똑같은 거리를 놔두고 밑에 있는 이 속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 단위가. 아, 시간이. 작아질 거고 만약에 이 속력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를 쓰지 않고 미지수 X 하나만 가지고 쓰는데 그때 아이들이 쓰는 공식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성채쌤 50으로 갈 때가 늦을까요? 40으로 갈 때 늦을까요? 4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느린 속력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느린 속력분의 거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번에는 빠른 속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빠른 속력으로. 빠른 속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 많이 걸린 시간 빼기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을 빼주면 이게 시간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시간차 계산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1 아이들은 예정 시간이라고 하는 그 Y 문자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1단계는 항상 X와 Y 미지수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X는 AB 사이에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지금 그 가는데 걸리는 예정 시간, 예정 시간을 지금 Y라고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안 되고요. 둘 다 예정 시간 Y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시간이 지금 거기 보면 예정 시간보다 4분 빨리 도착하는 건, 잠깐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원래 예정 시간에다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예정 시간보다 시간이 짧아졌으면 빼줘야 된다고요? 가뜩이나 시간이 줄었는데 또 빼? 예정 시간에서 빼줘야 되고. 아, 예정, 아니 저는 예정 시간 는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50으로 해가지고 x, 자 50분의 x 지금 속력을 빨리 하고 갔어요. 그러면 예정 시간에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4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아까 체크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이네요. 뭐냐면 지금 50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시속, 그 다음에 여기가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x는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를, 아이고 요걸 안 잡아주고 시작했네. 자, 그런데 이제 4분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적게 되면 지금 여기가 시속 50km분의 km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을 나타내서 여기 분이라고 하는 거랑 바로 더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역시 이걸 맞춰줘야 돼서 뒷부분에 여기 나오는 거를 60분의 4라고 해서 더해주면, 아까 빨리 가서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하고 맞춰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를 40분의 x라고 놓으면, 자 이번에는 시간이 원래 예정 시간보다 2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여기를 60분의 2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영쌤,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제 연립박 y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우리 대입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도 될까요? 자, 그럼 여기가 40분의 x, 그다음 마이너스 60분의 2, 그리고 여기가 50분의 x, 그리고 더하기 여기 60분의 4 해주면, 자 전부 다 곱하기 10을 해서 저는 먼저 얘는 없애줄 거고요. 자, 근데 분수라서 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곱하기 얼마일까요? 60 해줘도 될까요? 곱하기 60, 얘도 곱하기 60, 얘도 곱하기 60, 얘도 60을 곱해주면 앞엔 약분해서 얼마 나올까요? 15x인가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약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자, 여기는 약분해서 12x. 그 다음에 뒤에는 얼마일까요? 더하기 40. 자, 넘어가니까 얼마? 3x. 넘어오니까 60 나오나요? 그럼 x는 얼마? 여기가 2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가 되나요? 거리는 20k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 2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50분의 20 더하기 얼마? 여기가 60분의 4 갈까요? 잠깐만요. 여기 60분의 4를 약분하면 얼마일까요? 15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2니까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가 15분의 둘이 곱하면 3. 여기 15분의 7인가요? 네. 네. Y는 그러면 15분의 7 시간인데, 혹시 이게 보기가 불편하면 분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분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얼마일까요? 60 할까요? 네. 곱하기 60을 해주면 얘는 몇 분이 걸릴까요? 15분의 7에다가 곱하기 60 해주면 약분해서 4가 나와서 몇 분? 28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2학년 지금 섞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2학년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